자, 여기서 워싱턴도 지금 말이 맞습니다. 지금 미북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연말 다가오면서 일촉즉발이거든요. 워싱턴의 박재홍 박사 연결해서 거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형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박재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에 초에 뭔 일이 벌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미국도 걱정을 할것 같은데요. 우리는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김정은이 한 말도 있고, 자, 뭔 얘기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전에 잠깐만 다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세요. 네. 진중권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간단히 지금 진중권이 아, 왜 비슷한 지금 나이죠? 박지영 박사하고. 저보다 위죠. 예. 아, 왜 박지영 갑자기 박사보다는 그렇게 조금 인가요? 물러났냐. 저 사람이 무슨 자기가 무슨 어떤 양심상 아니면 뭐 좌파 회의 느껴서 자기 발로 그런 거 물러날 사람이 절대 아니죠. 절대 왜 아니죠. 그러냐, 저 사람이. 왜 뭐, 자, 뉴스에 보도됐듯이 교육부에서 그 최성애 총장이 그 조국 가족 그거 문제 일으킨 후에 교육부에서 온갖 조사를 받고 뭐 법인카드까지 다 털리고 그랬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모든 뭐다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진중권이 같이 걸린 거죠. 진중권을 교수직에 영입시키다 한 사람, 시키다시피 한 사람이 최성애 총장인데, 아하.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중권이 박사학위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동양대 자체 교원 임용 규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박사학위 소지자로 뭐 연구 실적 몇백 퍼센트 이상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교원 임용이 됐으니까 굉장히 큰 법을 위반한 거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그 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걸린 거죠. 지금 교육부 감사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저기 어쩌면 그법 교원 관련 규정 위반한 걸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교육부 쪽에서 슬쩍 덮어주면서 자기 발로 물러나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지 않았을까? 거의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 그 말이 맞네요. 예. 당연히 그게 문제가 걸리죠. 옹기종기 걸리지. 칼칼 터는데, 예, 교수 임용하면서 혹시 부정 없었나? 그거부터 당연히 받겠죠. 근데 첫 바따로 걸린 게 진중권이겠죠. 당연히 학위도 없고, 그렇지. 교원 임용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을 안 쳤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야. 이트리님 감사하고요. 또한분 계시는데, 이트리님하고, 대한꽃길님, 감사합니다. 돈도 없고, 진실도 없고, 가오도 없다. 진중권. 네, 말씀하시죠. 박재형 박사님.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그렇게 네. 하고, 예, 그럼 저 뉴스 네, 미국 들어갈까요? 소식이요. 전망이 좀, 미국 예, 관계에 지금. 대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기사는 가장 국제관계, 외교 문제 권위 있게 다루는 아, 디플로맷에서 디플로마시요? 나온 네. 약간 칼럼 같은 글인데, 그렇죠. 뭐딱 특정 지금 사실을 무슨 팩트를 전한다기보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나타내는 글인데요. 네. 미국 관계가 내년에 아, 이쪽으로 2020년에는 가면 안 된다? 네. 다시 2017년처럼 네. 2017년 소위 그런 시기 있었죠. 뭐 화염과 분노라고 하던, 네. 뭐 전쟁 곧날것 같던 그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저자의 얘기는 북한이 한마디로 미국의 제안, 미국이 지금 하자는 회담 제안, 네. 네. 비핵화 위안, 이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야 생산적인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 미국하고 북한 관계 계속 이 교착 상태로 가고 네. 있죠. 근데 이런 교착 상태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꼭뭐 무조건 이 교착 상태를 깨고 뭔가 빨리 결정을 내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은 이미 10년 넘게 북한하고 이런 상태로 공존해 왔고 앞으로 수십 년간 이런 관계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꼭이 상태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뭘 바꾸려고만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고. 네. 그리고 일단 북한은 지금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서 쉽게 여간해서 선제 공격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러면 완전히 자기가 끝장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선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2020년에 새로운 이렇게 현실주의 외교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대신 2017년의 그 화염과 분노 분위기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걸 우려를 하면서 네. 그 상태로 간다면 지금처럼 양측이 막 말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늑다리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네. 이 상태로 가면 이런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실제 전쟁으로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화염과 분노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특히 미국 쪽에서 가장 이 주장을 하는 소위 그 CVID라는 뭐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네. 그런 비핵화에 너무 집착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을 너무 경직되게 만들어서 위험할 수가 있다. 차라리 그보다 그냥 지금 같은 교착 상태가 나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네. 비무장지대에서 50마일도 안 되는 대도시 지역에 무려 네. 인구가 2,500만 명이나 있는데 네. 서울 수도권에 그런 데가 핵무기로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아, 한마디로 예. 전쟁 나지 않게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니까 너무 어떤 비핵화 원칙 이런 데만 집착하거나 그럴 거 없고 북한은 미국이 제안 받아들여서 회담하면서 어떤 좀 서로 양쪽이 기대치를 낮춰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 지금 연말 북한이 연말 시한 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좀 첨예한 분위기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좀 기대치를 조금씩 낮추고 협상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야 된다 하는 뭐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아 제아 제시를 하는 그런 그 글을 또 디플로맷에 이렇게 그 게재가 됐습니다. 네, 좋은 해드렸습니다. 네, 좋은 조언인 것 같으네요. 디플로맷에서. 자, 다음 뉴스 어떤 예. 건입니까? 예. 이게 여기가 지금 목요일 전 밤인데요. 네. 어제 수요일 날 그 HRNK가 북한 인권위원회 워싱턴에서 네. 그 북한 인권 관련 행사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그렉 스칼라티오라고 북한 문제, 인권 문제 나올 때 많이 그 매체에도 인터뷰 소개되는 분이 네. 그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 수요일에 이 보고서 발표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이 북한 사람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네. 많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네. 뭐, 거기가 인터넷이 공식적으로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한국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파 라디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대북 방송하고 이러는 라디오 그런 라디오 몰래 듣는 거를 단속하고 그거를 못 듣게 하는 것만으로 이게 외부 정보를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돼서 예. 이 중국 통해서 이제 비싼 돈 주고 사들여 가서 상당히 많이 퍼졌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2000년대 한 중반부터 북한에 들어온 외국 콘텐츠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단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뭐 재판으로 넘길 수도 없고 특히 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재밌는 게 또 뭐냐면 북한에서 이런 북한에서는 불법이죠. 스마트폰으로 외국 콘텐츠 보는 게. 예, 네, 그렇죠.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이제 돈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걸려도 좀 뇌물줘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더 이 사람들이 소위 북한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답니다. 그냥 걸려도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돈 없고 예. 힘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걸 보고 싶지만 함부로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봤다가는 자기들은 그 사람들 처벌을 받고 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뇌물 주고 빠져나가서 처벌을 안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북한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는 거죠. 한국 그러네. 드라마나 네. 외국 콘텐츠를. 그래서 김정일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런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는 건데 이 외부 세계의 정보에 이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북한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기들도 자유로워지고 싶고 막 이런 외국 문물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신세가 불만스러워지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 근데 지금 문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이게 돈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더 위험하죠, 북한.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북한을 탈출하고 싶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 단속을 강하게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너무 많아서 단속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막상 단속을 하면 정작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뇌물 줘서 다 빠져가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 그 박상학 대표나 이 탈북자 단체들에서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풍선 네네. 날려보낼 때 USB에다가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넣어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이 보냈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방해하고 막죠. 그렇죠. 예. 그거 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든 뭐 단속해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 편인지. 참 그러게요. 딱 같은 김정일하고 같은 이 집단인데 네.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그 트럼프 네. 대통령 네. 연방 하원에서 탄핵안 네. 통과된 거. 네. 그랬는데 탄핵안이 통과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 전국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오늘 아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예, 3대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 이게 제가 지금 이 뉴스 전해드린 게 얼마 안 됐는데 이 3대 주가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가장 부럽네. 기본적으로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친기업 정책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공화당 정부가 그거에 우호적인 월스트리트 금융권이 이 하원 탄핵안 가결하고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한마디로 이렇게 월스트리트는 탄핵 그 소식을 거의 뭐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재밌는 게 뉴욕 증시 예. 이 탄핵안 통과되고 이런 반응이 이 과거 90년대 빌 클린턴 탄핵했을 때와도 거의 비슷하다 그럽니다. 클린턴 탄핵안도 당시에 하원 통과하고 상원에서 부결됐는데 이 클린턴 탄핵 절차 시작되면서 뉴욕 증시가 1개월간 18.9% 네. 3개월간 41% 이상이 상승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공식화한 이후로 S&P 500 지수가 7% 이상 올랐고 아이고 많이 올랐네. 그 클린턴 때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정작 그 투자자들은 이 대통령 탄핵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미국, 중국 그 무역 전쟁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1단계 무역 협상이 일단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그게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어떤 이 변동이 있을까? 거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네. 결국 뭐 탄핵 문제는 이 투자자들한테 투자 심리, 특히 금융가들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이 탄핵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고 경제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사실 트럼프한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이게 만약 반대 상황, 이 탄핵이 안 통과되고 막 증시가 폭락했다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지금 그 경제 정책 잘했다는 거 하나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굉장히 사면 초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네. 경제 상황이 좋게.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한번 비교해 보면 한국이야말로 이게 문재인 탄핵시키면 어떻게 될까? 막 증시가 진짜 대폭발하고 기업들 투자 엄청 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아마 그 특히 금융가 투자자들 큰 손들이 굉장히 돈 싸들고 지금 기다리지 않을까? 네. 문재인 밀려나면은 뭔가 다 일 벌리겠다. 하여튼 이건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반가워할 소식이 빨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워싱턴 DC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참, 트럼프가 탄핵의 역설이네요. 탄핵 하원에서 가결되니까 증시는 오르고. 근데 이제 탄핵을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제 막을 거니까 그거보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린 경제 잘해주는 트럼프가 고맙다 이런 얘기죠. 에이.